네, 조은숙 씨. 아, 그 오랜 시간 그 연습한 거에 비하면 정말 찰나네요, 찰나. 순식간이네요. 네, 제가 이렇게 연습하는 거를 떨어지면서 자세 잡고 이러는데 3초가 걸리더라고요. 정말 무섭고 힘들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고작 3초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3초. 그런데 어찌됐든 막상 스타트를 했고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제 조은숙 씨의 다이빙을 본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빙 때 처음 이렇게 서 계셨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예. 예. 그런데 입술 부분에서 조금 아마 실력 발휘가 제대로 못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5입니다. 6.5! 네! 자, 다음은 신우찬 심사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중 자세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입사하는 부분에서 몸이 90도 선상에서 약간 오버되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너무 훌륭하게 봤고요. 저의 점수는요, 7.5점입니다. 7.5점! 예, 축하드립니다. 자, 최윤희 심사위원. 입수 동작에서 아쉬운 점은 좀 있었지만 40대의 새 아이의 엄마로서 도전하시는 일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도전하시는 조은숙 씨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7점. 드리겠습니다. 7점입니다. 자, 정보석 심사위원님. 누구나가 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였고 그 게으른 자신을 다시 반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신 이 무대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8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은숙 씨의 총점은 몇 점입니까? 29점입니다. 축하드립니다.